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을 1부를 담당해 주신 분이죠.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정호의 글로벌 라이브 2주차 가즈아. 아유, 항상 우리 응원해 주시는 네. 마음이 네. 느껴져서 저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휴정호로 할까? 박하로 할까 고민했는데 그것도 박하도 괜찮겠다. 박카스. 네. 박카스. 네. 예, 박카스 같이 시원하게. 네. 네. 뭐 그때 원하시는 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뭐 날씨도 뜨겁고 뭐 시장도 뜨겁고, 예, 시장도 뜨겁고 네. 정말 이럴 때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중국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도 오늘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 위주로 뜨거웠는데요. 좀 지수 대충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상해종합지수가 0.67%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2.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천에 있는 창업한지수는 3.68% 와. 뜨거웠고요. 과창50도 1.13% 올랐고 홍콩의 항생은 이제 0.62% 그리고 항생테크지수 우리 좀 머리 아픈 이 지수도 1.14%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 네. 오늘 거래대금이 상해 심천에서 1조 3,180억 위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그 상해와 심천 시장의 거래대금이 1조 위안이 넘으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기준점인데 1조 3,180억 위안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뜨거웠느냐. 중국은 그 금요일 날 뭐 일단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장 끝나고 금요일 장 끝나고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네. 지준율 인하가 어쨌든 이 화끈한 시장을 만들어준 기본 밑바탕이 됐습니다. 물론 개별 재료들도 있었지만요. 이게 그 0.5%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중국은 이제 각 이게 그 단위별로 다 지준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서 대형은행이 12%로 떨어지고 중소형은행이 0.9%로 떨어졌는데 평균 8.9%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농촌의 상업은행은 더 낮고요. 또 보면 뭐 할부금융사, 리스사, 자동차 할부사 이런 데들은 더 낮, 거의 5%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 5%를 적용하는 곳 제외에서는 일괄적으로 0.5%를 내렸는데 이 지준율 인하가 나온 게 15개월 만이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중국은 긴축 모드였잖아요. 약간 네. 또 돈을 조금 먼저 이게 코로나를 일찍 극복을 하고 경기가 빨리 제조업이 살아나다 보니까 약간 돈줄을 되는 모양새였는데 15개월 만에 인하 그리고 이게 그 대형은행까지 일괄적으로 인하해 준 건 2019년 한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중에는 한 1조 위안 정도 한 170조 원 되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이게 어쨌든 7월 7일 날 약간 뉘앙스를 주긴 했지만 그 완화적으로 깜짝 어쨌든 변화가 된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게 7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고는 하긴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히 중소형 제조업 회사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 위주로 오늘 특히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좋았던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있거든요. 그 중국에는 인민은행에서 1년 단위로 그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만기를 좀 대응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다. 7월 15일 날 4천억 위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다. 뭐 어마어마한 네. 금액이죠. 8월에 또 7천억 위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비용인지 아니면 이때 연장을 해주면 그거는 뭐 이거 대비가 아닌 어쨌든 유동성 방출 효과니까요. 7월 15일 날 그것도 한번 저희가 체크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는 이제 긴축을 언제 하냐가 화두인데 네. 중국은 뭐 나홀로 국가인지 혼자서 금리 인하를 지준율 인해하고 있네요. 긴축을 먼저 해서 그래요.
아니 전 그것도 웃기지만 아니 그냥 무슨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다 공포감 조성해서 증시 확 낮춰놨더니 네. 이제 와서 이건 뭐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약간 지금 얘네 투트랙이죠. 얘네가 지금 그 공산당 100주년 해서 확실히 키우려는 데가 있고 확실히 키우려는 데는 일단 당연히 미국이 공급망 관리를 하면서 네.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뭐 친환경, 전기차, 반도체 이쪽은 확실히 키우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전기차 업종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또 제조업체니까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빅테크는 그 플랫폼은 오늘도 또 제재 뉴스가 있어요. 오늘 그런 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기차 업종 오늘도 뜨거웠는데 뭐 CATL이 또 오늘 3.65% 오르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 네. BYD도 7.1% 올랐고요. 강봉리튬이 상한가 그리고 오. 음극재 1위 기업인 상해 푸타이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한가 대표 분리막 업체인 창신신소재도 한 7.4%가 올랐어요. 이 6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의 발표가 났는데 뭐 전월비로도 뭐 15에서 18% 올른 거. 근데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교시에 저희 또 김철중 의원이 그 뭐 예. 유럽, 미국 이런 뭐 전기차 판매량이랑 이런 것들 아이디어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어쨌든 요새 데이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중국이. 데이터를 반출을 하네 뭐 그렇죠. 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인터넷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보안 업체들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들이 뭐 다 상한가 랠리예요. 뭐 그 종목은 생소합니다. 이게 왜냐면 창업하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 구역이기 때문에 뭐 농맹과기 뭐 조일과기 뭐 이런 회사들이 20% 상한가예요. 그 중국은 그 상해 심천이 원래 10% 상한가인데 네. 창업판과 과창판 제가 지수 따로 말씀드리는 이쪽은 20% 상한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20% 상한가를 갖고 또 재밌는 게 이제 5G 대표주인 GT가 있어요. 네. 화웨이 다음에 2등 기업인 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뭐 5G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보면 5G 보안도 당연히 엮여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 GT에서 상반기 예상 실적을 대충 어나운스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또 어나운스도 있으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네.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어쨌든 굉장히 기술주 시장이 뜨거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이 중국 당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네. 기본적으로 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긴 좀 빠른 거죠? 일단은 되게 저희 그 중국 전략 담당하시는 저 국내 업계 애널리스트들 그 리포트를 보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인민은행 스탠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긴축을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바꾸면은 지금까지 했던 자기들 긴축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약간 이제 체면치레 같긴 한데. 약간 바뀐 거는 뭐 시장이 지금 증명을 한 것 같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경제 지표를 까보면 소비 쪽이 계속 안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조업만 뜨거웠었고 네. 근데 그 제조업도 좀 식어간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공급망이 다른 데가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그 부분은 있지만 긴축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그 이벤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중국 전문가분들 중에서 지금 중국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뜨거우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취득 못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볼 땐 충분히 타당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중국 정부가 확실한 스탠스 아직까지 일관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뭐 그 부동산 대출 뭐 상한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서 증시 쪽으로는 자금이 왔으면 네. 하는 게 또 중국 그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예.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가계 부채 그리고 중국은 기업 부채, 일본은 정부 부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부채를 끄는 가장 큰 방법은 얘들을 다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자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그렇죠. 그러려면 시장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의도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역시 뜨거웠는데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김철중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2부에서 좀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또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은 또 좋았다고요?
오늘은 그래도 반등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텐센트만 좀 못 올랐는데 뭐 다 1, 2%, 3, 4%씩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또 플랫폼 제재는 오늘도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뉴스가 있었습니까? 예, 이제 텐센트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인데 이건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주가는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그점에서 한 32달러 정도가 지금 12달러가 깨졌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음원 라이센스 독점권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네. 텐센트 뮤직이 전 세계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맺은 그 계약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렇죠. 진짜 웃기죠. 얘네는 정말 아니, 또 새로운 게 나와 항상 이렇게. 정부가 그 기업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를 네. 포기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이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유니버셜 워너뮤직 소니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중국에 그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근데 왜 그러냐면요. 텐센트 뮤직도 걸린 게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다 이런 거긴 한데 보면은 네. 텐센트 뮤직도 이미 벌금을 그 부과받은 게 있습니다. 불법 그 인수합병 네. 관련해서 보면 이제 과거에 뭐 쿠가오랑 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게 걸리면서 벌금 50만 위안을 부과를 받았는데 이미 지난주에 플랫폼 업체들을 다 불러놓고 그 위법 인수합병에 관한 22건을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50만 위안씩 벌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이 보면 디디가 8개 걸렸고 뭐 알리바바 계열이 6개, 뭐 텐센트 계열이 5개 걸렸다고 하는데 예. 뭐 벌금이 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텐센트 뮤직의 탄생 좀 스토리를 보면 되는데 텐센트 뮤직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음악 앱이 총 4개가 있어요. QQ 뮤직이 있고요. 쿠거우 뮤직, 쿠이 뮤직, 그리고 위싱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노래방 불러서 SNS 올린 이런 것까지 있는데 사실 이 쿠거우랑 쿠이도 텐센트가 만든 거고 얘네 텐센트 뮤직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텐센트에서요. 그때는 텐센트 뮤직이 없었고 쿠거우 뮤직을 2004년에 출시를 하고 2005년에 QQ 뮤직, 쿠이 뮤직을 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2012년에 CMC라고 해서 차이나 뮤직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케이맨 제도에 설립을 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중국이 지금 싫어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 CMC의 자회사, CMC 베이징, 뭐 CMC 광저우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2014년에 쿠이, 2015년에 쿠고를 CMC가 인수를 해요. 뭐 자꾸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예.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16년에 텐센트에 남아있던 이제 QQ 뮤직이 있는 음원 비즈니스 사업부랑 CMC를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텐센트 뮤직에 출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까지 가는 이제 뭔가 이는 또 여기도 가변 이익 실체 VI가 껴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잣대로 지금의 이 깐깐한 잣대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독점권을 포기하라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뭐 오늘도 좀 주가가 많이 흐른 상황에서 또 시간에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까지 오늘 반등을 못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를 뭐 케이맨 제도에 만들고 하다가 네. 중국 당국의 뭐 조세 포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몰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눈치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어제 아마 지난주에 백브리핑에서 안승찬 기자님이 해주신 건데 그 VI라고 해서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해서 네. 원래는 그 인터넷 기업은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당연히 외국에 상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예, 그래서 그 뭐 미국이라도 보면은 이제 가변 이익 실체가 그러니까 케이맨 제도에서 자회사를 만들고 또 그 중국에서 뭐 홍콩에도 무슨 네. 뭐 홀딩스 하나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 본토에도 홀딩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엮은 다음에 뭐 홍콩의 홀딩스랑 뭐 여기를 이은 다음에 예, 이거를 예. 두 개를 가변 이익 실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분 관계는 없는데 마지막에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그냥 이 지배권을 인정하는 그냥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뭐 이게 상장에서 들어온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얘네가 가져가는 그냥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그냥 끊으면 없어져 버리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끊은 사례가 한번 있었다는 게 예전 엔트그룹이 원래는 그 소프트뱅크랑 이런 그 외국인 네. 주주가 있었는데 마윈이 그걸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네. 외국인 주주가 있으면 금융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건 당신들이 좀 양보해라 네. 뭐 이렇게 해서 돈 뭐 주고 지분을 그냥 다 자기 가져버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변 이익 실체라는 게
아마 2000년에 신화웨이보를 상장을 하면서 신화웨이보라는 걸 상장을 미국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때 뭐 그 PWC, 프라이스 쿠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중국이 지금까지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중국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쇠로 모른 척 해줘요. 계속. 뭐 모든 산업이 엔테그룹 크는 것도 모른 척 해준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렇죠. 대출 비즈니스 하는 네. 거를.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딱 이거 잡아버린 거죠. 니네 이거 다 불법이야 해버리면 다 나가리 나는 거니까 잡아버린 거죠 이거를. 근데 사실 걔네도 좀 찝찝한 거죠. 뭔가 약간 우회로로 다 이거를 상장을 VI라는 걸 상장을 시켜놨는데 중국 정부가 모른 척을 해줬다가 이거 지금부터 우리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줄줄이 상폐가 되는 거니까 네. 물론 상폐를 시키진 않겠지만 정부가 확실하게 약점을 딱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너무 화가 나는 게 저희는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엔트그룹만 하더라도 상장 이틀 앞두고 안 돼 네. 하고 네. 이번에 디지충신도 상장하고 났더니 이제 조사 들어가야겠어 이런 이거는 완전 이런 피해는 다 우리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죠. 디디 쪽으로 예, 왜냐하면 예. 그런 낌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무시하고 상장을 했다. 그래서 엔트는 상장을 무조건 못했는데 알면서도 강하게 예.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 예. 미국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불똥이 텐센트로 튀어서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이 3분의 1이 돼 있고 네. 오늘도 텐센트가 안 좋았네요. 참.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시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또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어서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선물은 나스닥만 한 플러스 0.33으로 좋은 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인 S&P 500은 마이너스 0.16 정도 하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살린 게 뭐였을까요? 미국 시장 어쨌든 목요일 날 안 좋았다가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기도를 또 우리 파월 형님이 들어주셔서 어떤 거였냐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번 주 오늘이 12일이죠. 이제 14일 날 수요일 날 밤에 그 우리 파월 형님이 하원에 통화 정책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 가는 근거 자료 통화 정책 보고서가 미리 나온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된 건데 여기서 그 문구가 나온 거죠.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 경기는 지금 개선되고 있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직전에 하락의 우리 걱정은 인플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목요일 날 하락의 걱정은 뭐였죠? 갑자기 경기도 나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페드가 확실하게 짚어준 겁니다.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 우리는 자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거기에 물가는 일시적이다라는 것까지 또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죠. 네. 물가는 일시적이고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원하는 이게 골디락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 말을 좀 잘 듣자라는 게 이제 시장이 들은 것 같고요. 채권 금리를 보면 연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또 가상자산 언급이 있었어요. 네.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또 이 투자자분들은 또 이거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을 반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냥 짧게만 뭐 말씀드리면 주말 새 테슬라의 그 FSD 베타 9.0 버전이 업그레이드해서 다 릴리즈가 됐습니다. 모든 네. 차들의 그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관련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 번씩 보시면 이런 것만 모아놓는 또 테슬라 전문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된 뭐 영상들이죠? 그렇죠. 이제 FSD 9.0으로 업그레이드된 이후에 자율주행을 하는 것들을 그 테슬라 유저들이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좀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실만하고 이게 베타 버전인데 네. 쉽사리 그 두 손을 놓고 운전하기가 지금 운전 놓는 건 불법이고요. 예, 테슬라도 예. 요만한 문구로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놓지 마시오라고 아주 요만한 문구로 적어놨는데 그분들은 매니아들은 다 놓고 운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예 자고 그냥 자요? 네. 그 뒷좌석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에 그냥 그 틀어놓고 자고 가는 사람도 누가 옆에서 찍은 것도 있어요. 찍은 게 있어요. 네. 와. 고속도로는 그렇다 치고 어차피 직진이니까. 그래도 네. 아니, 심지어 영상 중에 제가 본 영상은 네. 뒷좌석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앞에 되게, 없이. 네. 대박. 되게 많아요. 야 이게 미국에는 그런 거 많습니다. 베타 프로그램인데 목숨을 베타에 걸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탑승한 뭐 시험 비행 성공했죠. 이건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요.
뭐 이건 투자를 떠나서 어쨌든 민간인이 여행 목적으로 아직은 이제 이것도 테스트긴 한데 네. 그 최초라고 하니까요. 요즘 유행이 다 베타의 목숨 걸는 유행인가요? 요즘 부자분들이 우주에 가는 것도 네. 유행인 것 같아요. 번갈아서 계속 가시죠. 20일은 또 베조스가 네. 또 이렇게 가는 거라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아마 6월 28일인가 두 개 한번 비교해드린 영상 있거든요. 혹시 안 보신 네. 분들 있으면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메인 주제로 삼았던 거는 반독점이고 좀 구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좀 아마 시간이 좀 모자르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금요일 날 나온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독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게 있었어요. 네. 걱정들 하고 계신데 이게 보니까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게 야 또 이제 대통령까지 빅테크 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만 타겟을 한 건 아니고 무려 72개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보면 기술, 의료보건, 농업 모두 이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정부 부처가 그 관여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빅테크만 겨냥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중소상인이나 노동자 아니면 농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다 규제하는 그러니까 재미로 보면 뭐 보청기를 처방전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한 건물에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다른 인터넷 그 뭐 KT라면 KT 말고 LG U+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그 제조 전자제품 같은 경우 타사 수리를 타사에서 AS 받는 거 금지하는 걸 없애야 된다. 뭐 항공 환불을 쉽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 또 가공업자들이 사용 농가를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 빅테크만을 한 건 아닌데 그럼 빅테크에 영향 있는 항목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킬러 인수에 관한 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합병도 검토할 수 있다. 소급한다는 거예요? 뭐 소급까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예. 그 연방거래위원회에 줘야 된다라는. 근데 이거 다 그냥 그 권고사항이에요. 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온라인 정터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불공정한 자료 수집과 사용자 추적 감시 관행을 규제할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또 망 중립성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네. 이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이 인터넷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쓰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과거에는 문제가 됐던 게 넷플릭스나 뭐 그 유튜브 이런 데서 다 쓰는데 얘네는 똑같이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거를 중립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줬잖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네네. 이거는 결국 통신사에는 불리하지만 빅테크에는 또 우호적인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빅테크를 때리는 건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네. 뭐 예. 결론은 결국 빅테크와 반독점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같이 가는 사이고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빅테크에 있어서 반독점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기다. 모기? 예. 왜냐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예. 귀찮은데 네. 또 나에게 치명적이진 않은 어차피 계속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글 소송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면 페이스북 소송 기각된 얘기 있을 때 그 또 시청자분들이 기각이냐 각하냐 좀 물어보셔서 한번 찾아봤는데 소송이 페이스북은 기각이 됐잖아요. 네. 각하는 뭐냐면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냥 바로 종료시키는 게 각하고요.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근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냥 그걸 배척하는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작년에 제기된 소송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전 씁니다. 아이폰에서 그 사파리를 딱 틀면은 뭐가 먼저 나오죠? 갑자기 안 떠오르네. 구글이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물가물해요. 예, 기본 예, 페이지가. 예. 그거를 위해서 구글이 2018년 이후 애플에 한 110억 달러 정도를 줬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애플까지 포함해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기본 앱, 그 기본 검색 앱을 자사 걸 쓰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반독점이 걸린 게 있어요. 이건 법무부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11개 주가 동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구글의 항변은 그거였죠. 백화점에서 좋은 매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돈을 쓰잖아요. 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독점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받는 횡포를 하는 게 독점이지. 돈을 쓰는 게 무슨 독점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는 안 됐고요.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언제예요? 2023년 9월 12일 첫 공판을 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혀져 버렸어요. 이 소송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잊혀져 버렸어 그냥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때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12월에 자잘한 뭐 광고 시장 관련된 두 개의 추가 소송이 작년 12월에 있었고, 이번 소송을 좀 말씀드리면 앱스토어에서 독점적 지위 행사에 관한 건데요. 뭐 36개 주랑 워싱턴 DC까지 해서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이드로딩을 방해했다. 사이드로딩이 뭐냐면 구글 플레이를 거치지 않고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사이드로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전하지 않은 해로운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받다가도 사람이 안 받고 구글 플레이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했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144페이지 소장에 삼성이 71차례, 갤럭시가 22차례 등장합니다. 되게 재밌죠. 왜냐면 갤럭시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에서. 그래서 얘네를 인수를 해서 그 하위 브랜드의 이제 화이트 레이블로 만들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오. 화이트 레이블이 그거잖아요. 뭐 똑같은 그냥 겉모습은 구글 스토어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레이블만 그런 거고, 결국 그것도 플레이 스토어가 돼버리는. 예, 예.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시도를 하려고 한 행위가 포착이 됐다. 오. 구글이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를 살려고 그랬다고요? 네. 전 10조면 팔 의향이 있습니다. 아, 들었어. 한 10조 들었어. 정도 주시면.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걸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앱 그 플레이스토어가 그런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다. 그리고 인앱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게 또 걸리는데, 인앱 수수료가 30%인데 지금 뭐 15%로 떨어지고 있는데, 구글은요 근데 그거 있어요. 인앱 수수료를, 인앱 결제, 그 구글을 통해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떠가는 걸 게임 업체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디지털 콘텐츠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아이폰 유저가 더 비싸게 내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수수료를 그냥 네 그렇죠 두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뭐 그 근데 문제는 구글도요, 지금 6월 달에 뭐 수수료를 다 15%로 인하해 주긴 했는데, 10월부터 애플처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공표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7월이었는데 그것도 미뤄서 올 10월이 됐는데, 이게 또 지금 걸리는 거죠 얘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반독점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기본적인 거,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나칸의 논리대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있는가? 아마존은 뭐 실제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인앱 결제로 인한 피해? 그러면 이제 게임사가 피해를 본다는 건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포트나이트랑 애플이 지금 소송이 붙어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애플의 iOS랑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을 어쨌든 보급시켰고 모바일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생태계를. 걔네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쓰는 게, 뭐 물론 뭐 다른 애들도 있었겠지만 보급을 시켰는데, 그런 공로가 있는데,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와서 뭐 이걸 공공재 취급을 해서 무임승차하겠다,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겠다, 뭐 이 생각이 아닌가 저는 들어서. 이게 어쨌든 그 애플도 수많은 고임금 개발자들이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개발한 거잖아요, 안드로이드가. 네.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의 혜택을 보는 컨텐츠 판매자들이 얘네는 그 좀 도와줘야 되고 플랫폼은 희생을 하라? 조금 이건 논리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실질적으로 10월에 제가 있었던 첫 번째 반독점 이슈 때 빅테크들이 안 좋았어요.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상반기 때 빅테크들이 완전히 나 홀로 랠리를 하다가, 우리도 네카오만 가다가 네. 한 7, 8월부터 슬금슬금 횡보를 하다가 10월, 11월 올 한 2, 3월까지 안 좋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 10월에 그 반독점 이슈가, 페이스북도 그때 또 소송을 당했었고. 그런데 그럴 때 조정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저런 그런 이슈로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좋은데, 그럴 때는 관심들이 없으세요. 저도 그때 막 연말 연초에 고객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지금 딴 거 이렇게 가는데 뭐 이런 걸, 근데 지금은 관심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은 또 좀 애매해.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빅테크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늙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같이 우상향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뭐 혹시라도 단기 고점에 물려도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쉽다.
네.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빅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 다 듣고 났더니 왜 우리 장선님께서 아 모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확 안 났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계속 있으니까. 네. 네. 결정적이지도 않고. 근데 네. 결국 못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 왓츠앱을 뱉어내라. 네. 다시 쪼개라 소송이 걸렸다가 지금 뭐 기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바이든 정부로 바뀐 다음에는 확실히 뭐 정권 내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이런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이 단독점 네. 이슈가 결국에는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보고 네. 가야겠죠? 네.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쪽에 이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우상향하고 뭐 경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좋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선 선임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시황을 들어봤고요. 광고 보고 오신 다음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얘기죠. 배터리 시장. 아, 이게 글로벌 배터리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김철중 선임 연구위원님의 이제 배터리 시장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